이것도 얼른 보면 돼. 아, 이런, 이게 오래됐단 말이야. 여기도 오래됐어. 근데 이런 걸 매일매일 헛디디는데 매일매일 않더라고. 야, 점점 사람들이 없어갖고. 이런 집도 살아도 되거든. 새로 얼마씩 끼갖고. 우편함만 이렇게 써있네. 우편함만 이렇게 써있어. 문 다 잠갔네. 꽉꽉 잠궈놨어. 어, 잠궜어. 잠궜어. 보통 무슨 약초? 자, 저쪽은 창고고. 이런 거 세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 아까운 잡들이 많아. 여기 수돗물 같은 것도 산속에서 다 나오고 괜찮아. 자. 산이 도로대기도 나보면은 이렇게 아까운 집이 많아요. 이런 데도 자연에 산다. 이렇게 싸게 이런 것도 싸게 새 같은 거 사놓으면 괜찮은데, 그지? 그렇지. 팔면 팔리지. 어, 팔리지. 아, 여기는 저건 뭐야? 옛날에 여기가 한국기행인가? 뭐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어. 인간극장인가도 나오고. 어, 차 끝에 우리 차밭처럼 됐지. 네. 거기서 물건을 여기까지 어, 운반하기가 힘들어갖고 여기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다 물건을 싣고 물건을 싣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땡기는 거야. 네. 전기를 땡기면 여기까지 와. 그 식수 같은 거 있잖아. 뭐 음식 같은 거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니? 어, 지금도 전기로 운반이 된다고더라고. 아, 비가 많이 왔었구나. 아, 야, 요거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어, 그때 당시, 어, 내가 올 때 심는 거를 내가 봤는데, 아,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여기는 통 비었네. 이거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 더군다나, 어, 명절날, 이런 장면을 보니까,
어쨌건 조금 쓸쓸합니다. 내가 천안 명물과자, 호두과자를 할머니들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었는데, 아,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당시. 그래서, 전해주지 못하고 간 적이 있는데, 아, 아무쪼록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나물 캐러 댕겼을 때 그거 다 사용했던 게 손 때 묻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로 이렇게 통해서 조금만 가면은 형님이 계셔. 아, 할머니가 심어놓던 꽃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당에는 또 활짝 폈습니다. 이 꽃들은 거짓말을 못해. 계절만 되면 딱 피고. 어? 그렇지. 누가 있어 이거? 어? 누가? 아, 자식들이 있지. 자식들이. 자, 자, 할머니가 사용했던 이 집게. 아, 참, 이렇게 집게들은 이렇게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머니가 저 와슈 천하서 와슈 그러면 이 방문해서 열어갖고, 아이고 어려운데 또 오셨구만 해서 물이나 좀 드시지 해갖고, 여기 부엌이거든. 여기서 물을 먹었어 내가. 할머니가 하도 목말르다니까. 이렇게 할머니 저 와슈 천안서 와슈. 아이고, 부엌문을 열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내가 물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 참, 할머니가 사용했던 거. 그때 당시 나보고 라면 하나 끓여줄까 하는데 그냥 물만 먹고 잠들었는데, 행전이 원이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렇게 아주 그대로 깨끗하게. 아, 누가 따님이나 자식분들이 온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어디서 사신대야? 따님인가? 아들인가, 저기, 저, 태백스 사신대야. 태백스. 그렇게, 혹시, 자, 요 모습을 보시고, 태백에 사시는 분, 아드님, 따님,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아, 주변에는, 이렇게, 여기 그릇도 있고, 저 그릇도 있네. 여기 그릇, 저 그릇, 냄비. 저기 내려놓고, 저 석에. 여기서 뭐, 바로 그 전에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했었는데. 아, 여기 향직이 있었어. 여기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짐승들 못 오게 이렇게 톡톡. 끊어졌네. 야, 요것 좀 묶어놔봐. 이게 떨어져, 하도 삭아서. 안 빠졌네. 여기다 이렇게 묶어놔. 이게 옛날에, 저, 고라니, 짐승들이 오면은 다 저 모일 것 같아갖고. 조금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와봐. 조금 이쪽으로 나와봐.
그림 그리니까.